그래도 오늘은 애들 계약해서 할머니 자유다 했지만은 이게 부족한 거 쇼핑 두 군데 갔다 오니까 지쳤어. 누룽지 먹고 싶다 했는데 하필이면 누룽지가 딱 떨어져서 한국 식품점에 달려갔다 오고 오다 보니까 아이고 커피 믹스가 또 떨어졌어.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아이고 또 오다가 또 한 군데 들러보고 그래도 준비해 놓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이쁘다 얘네들이 세대교체해서 이렇게 풍성하니 참 좋아. 이렇게 꽃대가 10개씩이나 나오니까 엄청 정말 꽃이 와 풍부하네. 얘 또 나온다고? 응? 자 나와.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 이게 완전히 얘가 사도가 까맣게 가지고 그림자 사도라고 이름 지었지만 너무 까만 게 아유 정말 지지배가 돼가지고 수술은 시켰어요. 수술은 시켰는데 이게 완전히 야 아주 거만하게 엉덩이 실룩거리고 걷는다니까.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쬐끔 남겨놓고 시들고 마르고. 야 너 어디 야 응? 이렇게 아이고 이것도 이것도 숨쳐줘야 되는데 못하고 참 가을 되면은 이 꽃대에 꽃목을 올리기 전에 숨짓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애들 또 이 더워요. 오늘 33도 애들 일찍 와서 물놀이 하고 데이케어도 안 보내고 오늘 첫날인데 피곤할까 봐 일찍 데려왔어 애들이. 좋아 쟤들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 피곤까지 해갖고 왔으니까 좋고. 아유 이렇게 더워 아이 춥다가 덥다가 막 병을 만들어. 꽉 차네. 아이고 저기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아침에 나갔다 점심 때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가니까 미역국이라도 먹고 하얀 밥에 김 싸서도 먹고 소화 안 될라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야지 되니까는 한 숟가락 먹고 기운 내는데 아이 또 지금 또 뭐니 연락해봤더니 기운 좀 나나 그때 소화가 안 된다고 쓰게 빼고 치즈계란 먹어도 소화 안 되고 엄마가 옛날 반 살을 옮긴 코카콜라 다이어트지만은 다이어트 콜라 마시는 거 그 이유를 알겠냐. 쓸개 빼면 소화도 안 되고 먹는 거 기름진 것도 안 되고 조심해야 될 게 많다. 아유 아이고 쓸개 빠진 모녀지간에 이제는 먹는 거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얼굴이 쑥 빠져서 발목이 가늘가늘해져서 아이고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완전히 다이어트가 성형이라더니 말 그대로 눈 커지고 잘했다 살아나니까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아이고 참 이게 무슨 고생인지 아침 가니까는 계속 이거 완전히 드레인한 거 이것만 씻어내고 물 넣고 위에로 물 넣고 밑으로는 빠지고 이런 주사약에 그냥 아주 물핀약에 건드는 거 보면은 아이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다 끝났다 다 이제 고생 끝났다고 생각해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자 이제
이제 고생 그만하자. 빨리 기운나고 일어나라. 에휴, 이거 보면 너무 커서 이거를 여기서 외목대로 만들려면 순짓기를 계속 해야 되겠네. 아니, 내가 나와 있고 얘가 들어가 있어요. 응? 참네. 순짓기 해가지고 외목대를 키워야지 밑에가 정신없이 커요. 자, 이렇게 순짓기를 해서 키 좀 그만 커. 응. 아, 너도 키 좀 그만 커야지. 키 크는 것도 겁나고. 커도 안 돼, 이게. 돌 데도 없고. 그 찬바람 불어요. 여기 순짓기 다. 성장촉을 다 잘라서 요것만 품을 또 이제는 막 나눠요. 이렇게 얼마나 이게 커가지고 이게 큰 것도 이렇게 큰데니까 그래서 또 잘랐어요. 이거 잘라서 뜸 내려서 아예 잘라서 너무 커가지고 순짓기 해도 너무 큰데니까 이렇게 컸어요. 세 군데 이거 막 큰다니까. 얘네들은 다 이게 완성품이에요. 키가 컬러가 너무 이쁘죠. 완성품 이런 컬러. 너무 큰 것도 보관상 안 되고 월동할 준비 미리 하고 좀 준비해야지. 나왔다가 월동하려면은 아니 폭탄 맞아요. 이렇게 얘네들도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순짓게 해줘야 돼. 그만 크라고. 키는 그만 크고 품도 그만 늘리고 거기서 빵빵하게 아, 좀 풍성하게만 크라고. 에이쿠, 애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금리가 세상에 1.8, 2.5까지 최고 이러던 게 6.8, 7.5까지 막 올라가니까 다들 집 사가지고 하나씩 아, 든든하게 이제는 됐다. 나이에 40 넘으면 이게 뭐하니까 내 집 장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여기서도 그걸 갖다가 아, 아들 며느리도 작년에 가서 좋다 했더니 헐떡거려요. 완전 하우스포들이야 완전히 제대로 힘들어가지고 렌트를 줘서 좀 편할까 싶었더니 금리가 연말까지 완전히 내려갈 생각을 안 한대. 2004년 연말까지 금리가 내릴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걱정. 아이고, 애들 자식 걱정은 이제는 이게 정부의 이게 은행 중앙은행의 이 결정에 따라서 걱정을 해야 될 재판이네. 진짜 허덕허덕 여유 있는 생활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잘했다 했던 게 잘한 건지 뭐한 건지. 아이고, 대학만 가면 다 끝날 것 같더니 또 졸업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은 2차 고비가 오고 또 직장 좋은 직장 얻으면 다 끝날 것 같은 3차 고비. 결혼만 하면은 결혼해서 분가 사니 아이 좀 하나씩 아이 낳으면 전문직을 하라고. 대학 가기 전부터 전문직 해라. 아이 하나씩은 키워줄게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씩 키워준 약속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쓰러지고 병나서 20년 동안 겨우 손주 덕분에 할머니가 살아나는. 아이고, 할머니 덕보다도 손주 덕을 보고 할머니가 이렇게 살아 버티고 있어요. 근데 또 금리가 이렇게 들쑥날쑥 2024년까지 연말까지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이라니 애들 힘들어서 어떡해. 집 사고 융자 여기 현금 전액 주고 일시불 주고 사는 그게 어딨어. 애들 다 융자 끼고 하는데
인자가 3배로 올랐어. 3배. 3배씩, 4배씩 올랐어요. 큰일 났어. 에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너무 일찍 욕심부린 게 아닌가 하는 후회도 하고, 우리 아들이. 왜 이런지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고. 대견하기도 하지만 처량받기도 하고, 엄마가 그냥 톡톡톡톡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면 얼마나 좋아. 에이고. 그렇지만 힘들 때 다 같이 힘들어야 되니까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자. 그래서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자. 힘든 시기가 있어. 근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마라. 막 너무 힘들게 쫓으면은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면은 꿈이 사라지니까, 꿈이 사라지니까. 200밀리언짜리 엄마 복권 있는데 난리 났어. 엄마 안 사. 너 샀니? 그랬더니 샀대. 나도 나가면 하나 사야 될까? 오늘 저녁인데 200밀리언짜리. 아, 하나 해가지고 탁탁탁탁 집 그냥 한참 뭉치로 딱딱 주면 얼마나 좋을까? 200밀리언짜리.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좋다. 이게 당첨자가 없던 얘기예요. 연말에 100밀리언이었거든? 근데 1월 달에 150밀리언. 당첨자가 없던 얘기예요. 그게 또 누적돼가지고 200밀리언. 난리 났어. 난리 났어. 하하하. 난리 났어요. 나도 동참할까? 오늘 저녁인데 안 되면은 50불 날라가잖아. 헛꿈을 꾸지 말아야 될까? 그런 건 안 믿어요. 헛꿈 한탕주의는 안 믿는데, 줄이 빡빡하니 난리 났다고 하니까 나만 빠지면 안 되나? 에이구, 잠깐 헛꿈을 꿔봤어요. 어땠을까? 어떨까? 에이, 좋겠다. 200에서 당첨자가 안 나오고 다음 주에 250밀리언 나오면 해볼까? 따져보니까 2,000억이더라고. 200밀리언이면 2,000억이에요. 아, 참. 기가 막혀. 아이고, 우리 지은이만 빨리 와라. 우리 지은이만 빨리 체험 무사히 무탈하게 집에 다 하고. 아, 이거를 지금 계속 청소해서 빼내고 있는데, 물 시험수 넣는지 놓고 청소해서 밑으로 또 빼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CT, 수요일날 또 CT 찍어보고, 어떤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고 다시 또 어떻게 할지 얘기하자. 아이고, 2월도 말일쯤이나 돼야지 집에 오지 않을까. 그것도 빠른 거라는데, 빨리 회복됐을 때. 아이고, 이쁘다. 그냥 이렇게 애들 보면 이뻐요. 애들 보면 이뻐. 이렇게 애들 보면은 이뻐요. 꼽혀주는 게 이뻐. 아, 오늘 또 참새방앗간 들러볼까 하다가, 에이, 오늘은 통과. 요게 참 이쁘죠? 이뻐. 핑크색도, 빨간색, 핑크색, 100원이야. 너무 이뻐요. 이뻐. 날개가 너무 귀여워. 애기 날개처럼 너무 귀여워. 요렇게. 귀여워. 이거 하나 더 가져오길 다행이지. 안 그러면 갔을 걸 후회할 것 같아. 처음에 다 가져올 걸. 처음에 그냥 깎아 가지고 왕창 때려서 가져올 걸. 그 다음 날 갔더니 반짜리도 같은 가격 달래니까 안 하지. 에휴, 사랑쳐. 사랑한다.
사랑초 너무 이쁘게 풍성하게 꽃이 좋아요. 빠밤 애들 오늘부터 이제 바빠요. 애들 학교 가서 개학해가지고 할머니도 여유 있게 다들 쉬었지만은 저녁부터 바빠요. 목요일 날 수영 가야 되고 월요일 화요일 날 PG 가야 되고 바빠. 우리 알아. 스케줄이 바빠요. 애들 진수하고 희수는 태권도 해야 되고 애들이 방학 개학하니까 너무 좋대요. 오늘 친구들 새로 만나서 새 친구들 좋아 좋아. 아이 좋아 좋아 좋대요. 이제 바빠져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니까 지연아 빨리 와라. 밥 먹고 기운내는데 수화 안 돼서 큰일 났네. 조금씩만 시작하자. 일어나자. 에휴.